런던 올림픽 남자 역도 최중량급에서 합계 436kg을 들어올린 전상규는 러시아의 루슬란 알베고프에게 밀려 4위로 대회를 마감했습니다. 알베고프는 런던 올림픽 당시 도핑 테스트를 통과해 동메달을 차지했는데 5년 뒤인 2017년 새로운 기법으로 다시 실시한 검사에서 금지 약물 복용이 드러났습니다. 국제 역도 연맹은 정밀 조사 끝에 최종적으로 그의 동메달과 기록을 모두 무효 처리했습니다. 국제 역도 연맹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4위였던 전상균이 3위로 승격됐고 3위였던 알베고프는 실격됐습니다. IOC가 현재 전상균에게 동메달을 주는 안건을 심사 중인데 이변이 없는 한 승격될 것이 확실합니다. 통보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메달이 만약에 돌려받을 수 있다면은 그때 조금 실감을 좀 느끼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이로써 우리나라는 런던 올림픽 역도에서만 다른 나라 선수의 도핑으로 인해 메달 3개를 추가했습니다. 4위였던 장미란 선수가 동메달로 승격됐고 김민재는 상위권 선수들의 집단 도핑으로 8위에서 2위로 껑충 뛰어올라 은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